홀라, 반갑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게임 보면 레이트레이싱이라든지 DLSS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이 본격적으로 게이밍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건 2018년 엔비디아가 RTX 20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게이밍에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스케일링 기술인 DLSS를 함께 꺼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지원하는 게임도 상당수 출시했고 그 사이 게이밍 그래픽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또 하드웨어도 RTX 30 시리즈로 바뀌었고 올해 말에는 RTX 40 시리즈도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레이트레이싱이 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DLSS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RTX를 기반으로 한 레이트레이싱과 DLS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엔비디아 RTX 관련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관련해서는 그동안 꽤 많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쉽게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은 단어 그대로 빛을 추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게임 그래픽에서는 화면을 구성할 때 빛을 내는 광원이 있으면 이 광원으로 인해서 표현되는 사물의 모습과 빛의 반사 그리고 표면의 질감 등을 미리 그래픽으로 사전에 표현을 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게이머들은 게임 속 반사된 사물의 모습이라든지 그림자를 보면서 그 모습들이 게임 속 그래픽에서 실제로 반사되고 사물이 현실처럼 그림자진 것이라 느끼지만 사실은 개발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RTX 그래픽 카드를 출시하면서 선도적으로 게임에 접목시키기 시작한 레이트레이싱을 통해서 이제 게임 그래픽에서 광원에 나오는 빛을 실시간 추적, 연산해서 이 빛으로 인한 그림자 그리고 표면 재질에 따른 사물의 표면의 반사 그리고 이런 빛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되는 그림자까지 표현해 주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간단히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RTX 지원 타이틀 중 고스트와이어 도쿄라는 게임을 보면요. 일본 시부야 거리를 상당히 잘 표현해놨는데 비가 오는 시부야 교차로의 모습을 보면 레이트레이싱의 적용 유무에서 꽤 차이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되면서 빗물이 고인 바닥에 비치는 간판이라든지 조명의 모습 그리고 사물 표면 질감의 표현이 훨씬 사실적으로 바뀌면서 좀 더 게임의 몰입감이 올라가고 현실감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게임마다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는 고스트와이어 도쿄처럼 그림자와 반사 등 전반적인 게임 내 그래픽에 적용되는 게임이 있는 반면 어떤 게임은 그림자 표현에만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되면서 훨씬 게임의 그래픽 퀄리티가 높아지는 부분은 무시하기 힘들 겁니다. 이런 레이트레이싱이라고 하더라도 약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실시간으로 광원을 추적하고 이 광원과 사물 간의 작용을 연산해서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처리 과정이 그래픽 카드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게 되면 그래픽의 퀄리티는 좋아지는 반면에 게임의 프레임은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보완시켜주는 기능이 바로 딥러닝 슈퍼 샘플링이라고 부르는 DLSS라는 기능입니다. DLSS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GPU에만 있는 AI 렌더링 기술로 엔비디아 지포스 RTX 그래픽 카드에 있는 텐소코어의 AI 프로세서를 사용해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 샘플을 통해 고해상도로 업스케일링 시켜주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낮은 해상도를 기반으로 한 AI 딥러닝을 기반으로 업스케일링하는 기술인데요. 일반적인 업스케일링 기술 대비 고품질의 이미지 퀄리티를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는 이미지 품질 저하를 최소화한 그래픽 품질에 높은 프레임 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기술입니다. 이 DLSS를 통해서 사용자는 레이트레이싱으로 인한 프레임 저하를 보완할 수 있게 되고 엔비디아 RTX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경우 프레임 저하에 대한 부담 없는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제는 레이트레이싱이 게임 그래픽의 대세 기능으로 제자박하고 있고 따라서 이런 레이트레이싱을 얼마나 잘 표현해주면서 또 게임을 즐기는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는가가 그래픽카드의 핵심적인 성능의 지표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사용자의 쾌적한 게이밍 환경을 만들어주는 업스케일링 기술의 중요성도 커진 만큼 만약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RTX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꼭 레이트레이싱과 DLSS 같은 기능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4K 해상도처럼 고해상도 게이밍 환경을 갖춘 사용자라면 DLSS가 주는 이점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DLSS 2.0 이후 DLSS의 품질이 상당히 향상되었고 사용자의 환경에 맞춘 DLSS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DLSS 사용 시 옵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FHD 해상도 기반으로 게임을 하는 분들이라면 품질 프리셋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QHD 해상도 기반이라면 밸런스 프리셋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4K 해상도 기반이라면 성능 프리셋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K 해상도에서 게임을 즐기신다면
원하신다면 울트라 성능 프리셋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울트라 성능 프리셋은 가장 프레임 확보가 많이 되는 프리셋이지만 소스 해상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4K 해상도 미만일 경우 선택했을 때 이미지 품질 저하가 눈에 보이니까요. 굳이 사용을 해야 된다면 4K 해상도부터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8월 1일까지 컬러풀과 엔비디아가 컬러풀 지포스 RTX 3080 이상 모델, 지포스 RTX 3080, RTX 3080 Ti, RTX 3090, RTX 3090 Ti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는 분들에게 고스트와이어 도쿄와 둠이터널 그리고 DLC 2종을 제공하는 게임 번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래픽카드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번들로 제공되는 게임 화면을 컬러풀 RTX 3090 Ti 불칸을 통해서 플레이한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でも吸い込む穴がまるでブラックホールだな。ちょっと行ってみるか。え？吸い込まれたらどうすんだよ。心配すんな。俺が何とかしてやる。おい、霊を吸い込みやがった。あの穴があいつらまで引き寄せやがった。障子の奥に何かいるぞ。何のいたずらだ。印を結んで炙り出すぞ。くそ、逃げたぞ。やっと会えたな。ここにあるのが全て俺のもの。さあ、お前も。偉そうに、鏡の見物か？どうすればいい？人に聞く前に自分で考えろ。社に何かないか調べておけよ。こっちが足りだな。動きを止めればこいつでも
手も足も出ないみたいだな。うん。よし、町を調べてみよう。双眼鏡がある。あれで見てみるか。まだそこに未練があるのか。死にかけたからね。あいつ、さっき見失ったやつだ。